이에라 글로벌 찬양율동 총회 신학이 6회 대한민국 찬양율동 기독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정부 방역수칙에 맞춰 진행한 올해 예술제는 남북의 복음 통일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기독예술제는 총회 신학 학장 이에라 목사의 인사와 대한민국 어머니기도 총연합회 상임회장 강봉열 목사의 축사 등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북녘의 통일의 문이 열려달라는 찬양제를 해왔었는데 올해 26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또 희망과 소망을 되찾는 회복하는 그런 역사 일어나길 바라고 또 이 나라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또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예술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술제는 이에라 목사의 동물을 비롯해 글로벌 조이 조교 하늘빛 선교단 등 모두 10개 팀과 개인 단체가 찬양곡에 맞춰 공연을 펼쳤습니다.